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1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신의 경제사 특강 저희가 이번에 위기 극복 시리즈로 이제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짚어야 될 그 글로벌 네. 금융위기를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글로벌까지는 들어간 것 같고, 그죠? 아직 금융은 못 꺼낸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은 이제 제가 충분히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엄청 바쁘대. 네. 왜 그러세요 요즘에? 내 페북에 보면은 다 우리 오 팀장 동선이 잡히거든. 이런저런 방송을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오 팀장님. 세상은 천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아, 천재 아니. 출판사에서 막 스케줄 잡을 거야 아마. 저 뭐. 우리 이프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 아시죠? 웬만한 스케줄은 거절한다. 거절한다. 네. 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짜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네. 이번 주로 끝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요. 우리가 걸러지나? 정신이 없어요. 야, 우리가 무슨 경쟁력이 있니? 지금 오건영 팀장 사무실하고 우리가 제일 가깝다는 거 딱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야 지금. 그런가? 참 본인이 아직 워렌 버핏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이 아니죠. 네. 큰일 날 뻔했잖아. 자, 글로벌 금융위기. 여러 배경 얘기들 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특히 이제 미국의 2008년 네.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흥미진진하게 박진감 넘치게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야죠. 예,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 원인을 이제 간단하게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 금융위기 원인을 사실 볼 때 이 워낙에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파생상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예, 그렇죠. 네. 그것 때문이다라고. 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리먼이 파산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리먼 브로더스라는 158년 된 은행이 파산해서 네.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이 이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생긴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전부 맞는 얘기고요. 네. 그 전부 맞는 얘기고 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하나씩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아,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이 파생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전 세계에서 누군가는 계속 물건을 사기만 하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팔기만 합니다. 그래, 쓰는 놈 따로 네. 있고 버는 놈 그렇죠. 따로 있냐 뭐 여기에.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이제 뒤쪽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러면 파는 놈은 누구고 사는 놈은 누구냐의 문제잖아요. 미국은 사고 중국은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상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요. 초단기로 이제 역대 그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건 초단기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알고 보니까 땅 짓고 헤엄친 거죠. 알고 보니까 모두가 제 물건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제 물건만 사도록 제 짜장면집을 열었는데 전부 제 짜장면만 먹도록 어거지로 이제 딱 이렇게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제 짜장면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짜장면 장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짜장면을 잘 만든다. 내진 사업수완이 있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땅 짚고 헤엄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덩치가 네. 이렇게 성장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판을 깔아줘서 그렇거든요. 판을 깔아줬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90년대 초반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등소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쪽으로 글로벌 무역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생산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노동이랑 그다음에 토지랑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동력 하면 아 뭐 중국 노동력이야 뭐 13억의 인구가 이제 결국에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농촌에 많았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점선면으로 발달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중국 전체 땅덩어리에서 서부 지역에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몇 개 해안 도시 있죠. 거기에 점이 찍히게 되고 네. 그 도시들이 발달하다가 얘네들의 라인,
그러니까 해안 라인을 따라가지고 선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발달이 결국에는 면의 발달 전체적인 면의 발달로 가는데 초반에 점하고 선이 발달한 이 결국에는 해안선 쪽에 있는 공업도시들이 발달을 할 때 그때 당시 서쪽에 있는 수많은 그 저기 농민공이라고 하죠. 네. 예, 그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인력인 게 계속해서 충원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충원이 되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사람값이 쌉니다. 그래서 노동의 비용이 굉장히 싸죠. 두 번째는 토지입니다. 뭐 땅이야 뭐 엄청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 비용에서도 굉장히 이제 먹어주는 페이버가 있는 거고요. 자본이 문제였었는데 중국이 이제 92년도, 91년도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금융시장이란 저기 이제 다른 나라한테 자금을 갖다 많이 이제 빌려오게 돼요. 특히 미국한테 자금을 굉장히 많이 빌리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투자를 갖다 FDI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는 거 일본하고도 수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수교를 하고 한중 수교도 제 기억엔 92년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본을 받아들였는데 그 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동남아 쪽에 있는 화교 자본에 의존하는 면이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9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이제 자본도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노동, 토지, 자본 모든 게 딱 갖춰지니까 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구 쏟아낼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짜장면을 갑자기 오늘날 만 그릇씩 만들어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보니까 전 세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수요가 그러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 쪽으로 딱 나오니까 이걸 살 사람이 널려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짜장면 만들잖아. 가격 차이가 레벨이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싸게 만드니까요. 그럼 중국은 그냥 시장이 열려 있는데 무조건 그냥 펌프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대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물건을 사들이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그럼 저렴한 물건을 미국으로 계속 수출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계속해서 사들이겠죠. 네. 그러면서 중국은 달러벌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97년도, 98년도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 그때 한번 말씀 좀 나눴지 않습니까? 네. 이 외환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외환위기 같은 거 한번 뒤면은 똑같아요. 이 외환위기 원인이 달러가 없어서 털린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나 국가도 똑같죠. 그러면은 달러를 꼭 갖고 있어야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외환 보유고를 필요 이상으로 쌓기 시작을 해요. 원래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3개월 이상만 뭐 3개월 동안의 무역 흑자,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이론도 있는데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대로 버는 대로 갖다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를 어마어마하게 쌓고요. 근데 미국은 중국 물건을 사면서 계속해서 달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팔고 누군가는 계속 사는 겁니다. 이 게임이 결국에는 그럼 중국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만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쌓죠. 아니 근데 그게 네.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뭐 오건영 팀장님한테 야 너만 짜장면 팔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중국이 싸게 잘 만든 거 아닙니까? 아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 데뷔를 하지 못했었는데 데뷔를 판을 깔아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깐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 그릇씩 만드는데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판을 딱 깔아주니까 그때부터 이게 펌프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계속 이제 심해졌다. 네, 그렇죠. 예, 불균형이 되면 깔아준 건 누굴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WTO에 이제 중국이 들어오게 만들어주죠. 그게 2001년입니다. 예, 중국이 예, 이제 그래서 미국이 WTO에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수출 성장 이런 것들이 진짜 본궤도에 올라오게 되죠. 수출을 하려면 WTO에 가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리어가 되게 많이 낮아져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WTO는 미국이 주도했던 건데 이제 뭐 트럼프가 자기 뭐 거의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무대에 데뷔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호랑이 겁니다. 새끼를 키웠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이 10% 뭐 15% 16%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 덩치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결국에는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쌓았고요. 외환 보유고를 네. 쌓았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요게 언제하고 똑같냐면 그림이 누구는 계속 팔아가지고 물건을 돈을 벌기만 하고 누구는 계속 털리는 겁니다. 언제 똑같냐면 85년도로 돌아가 보면요. 일본이죠. 아. 예. 대일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 뭔가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2005년도에 어마어마한 이제 무역 압력을 넣어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 3월일 겁니다. 3월 초에 그때 당시 부시 행정부였거든요.
부시행 정부에서 이제 무역 전쟁을 그때 때리게 돼요. 철강에 대해서. 유럽하고 중국의 철강에 대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딱 때리면서 실제로 2004년 5년에 걸쳐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FRB도 똑같고 미국 행정부도 똑같고 중국한테 너네 빨리 위안화 절상하라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2005년도 7월 22일 날부터 예. 관리 변동 환율제를 폐지하면 이제 그 결국에는 폐거제를 폐지하면서 위안화를 점차적으로 이제 절상을 시키는 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anyway 이제 요거는 뒤쪽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팔기만 합니다. 이게 무역의 불균형이고요. 그럼 파는 사람은 달러를 싸죠. 그럼 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럼 이 돈을 갖고 뭐 하느냐? 화끈한 주식 이런 거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어딘가 안전한 데 굴려야 될 겁니다. 다시요. 요 엄청나게 쌓은 외환 보유고를 네. 어딘가에 굴려야 될 겁니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돈을 되도록 쌓으려고 하고요. 너무나 많이 쌓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딘가에 굴려야 되잖아요. 굴리려면 외환보유고쯤 되면은 화끈한 거 했다 이렇게 하면은 칭찬 못 받잖아요. 위험하죠. 안전한 거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 국채. 네, 그렇죠. 미국 국채 혹은 트리플 A 국채. AAA 하는 거. 이런 네. 걸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는 이 아시아 국가들,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쌓은 국가들도 그런 안전한 국채를 많이 찾아다니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이때 당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이제 제로금리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엔화 자금이 풀려나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럼 노령화라는 거는 연금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금에는 일본의 연기금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일본의 우정국 자금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기금이라는 게 연기금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언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AA 하는 것만 찾아다녀요, 다. 전 세계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AAA 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AAA 하는 게요. 미국 국채도 있지만 유럽의 독일 국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프랑스,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선진국이다 해 가지고 유럽 국채도 인기가 많았죠. 근데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AAA 하는 게 너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민하는 겁니다. 네. 고민하는데 아씨 AAA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서 팔면 대박인데 AAA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죠. 강남 아파트. 아 이거 팔기만 하면 대박인데 물량이 없네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정프로님이 알고 보니까 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금융공학 쪽에 어마어마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갑자기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만 아 딱 손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AAA를 AAA 하는 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좀 엉뚱해 정프로가. 그렇죠. 그래서 공감이 안 된다. 엉뚱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더 엉뚱해. 그래서 이제 그 AAA 하는 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진짜 쉽게 그냥 큰 틀에서만 딱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 파생상품 이용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라인을 한번 딱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CDO라는 게 있고요. CDS라는 게 있습니다. CDS. 예, 그리고 합성 CDO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첫째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고 파생상품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공부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용만 딱 보고 굉장히 러프한 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게 일단 중요한 게 러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에쿼티 사이트는 어떻고 뭐 서브오디니티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중간에 SPC를 껴서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얘기하시면 다 주무시고 저도 말하다가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큰 틀에서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요 얘기 그냥 한 줄로 그냥 설명이 됩니다. 네. 들어보시면 딱 정프로님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아 무식한 사람들 설명해줄게. 딱 하면서 이제 여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입니다. 이제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는데 제가 대출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만 명한테 대출을 해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 중에서 한두 명이 내일 배제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지. 당연히 있죠. 10명이 배제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낮지만 낮죠. 있겠지. 예. 자 그럼 한번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째일 확률. 그럴 확률은 없지. 없죠. 그럴 일은 없죠. 평생 그런 그렇죠.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대출을 만 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내일 동시에 배를 째일 확률. 동시에 배를 째면은 그때 손실이 나는 채권이래요. 좋지 않나요? 그 좋네요. 좋지 않나요? 예. 하루 만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걸 갖다가
AI 만약에 손실이 나면 AIG가 보증 AIG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굉장히 큰 회사지 않습니까? 보험사. 보험회사. AIG가 보장해 주겠대요. 만약에 그래도 털리면 심지어. 예.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만 저기 스탠다드 S&P나 아니면 저기 저 무디스나 이런 데서 쟤는 트리플 A 딱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냐면 삼박자가 맞은 겁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딱 생각할 때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째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예요. 두 번째는 AIG가 보증을 해준대요. AIG가 세 번째는 무디스가 얘는 트리플 A라고 해요. 그 전문가들이 얘는 트리플 A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죠. 안 사면 바보지. 트리플 A잖아요. 트리플 A. 그걸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정프로님이 만들어요. 그게 CDO입니다. 그걸 제가 해냅니다. 네. 그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째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상품. 그게 CDO고요. AIG가 보증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CDS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CDS입니다. 그리고 이런 CDO 채권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가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전문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트리플 A를 주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져서 트리플 A가 만들어져서 나가게 되죠. 결과만 한번 볼까요? 결과만 보면 네.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째죠.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째입니다. 그러면서 AIG 어디 갔어? 보증해 준다며 AIG가 해롱거리죠.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그게 2008년도 9월 15일 AIG는 보증을 해주긴 해줬는데 그걸 다 커버를 해주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규모를 보증을 해줬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보증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노라인이라는 보증사가 있고요. 멀티라인이라는 보증사가 있어요. 모노라인은 기업의 파산 위험만 보증을 해준다. 그래서 모노예요. 모노라인, 모노레일 한 줄로. 네네. 멀티라인은 보험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업도 보증을 해주지만 개인들도 보험. 그러니까 AIG는 보험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 보험도 다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해 보증을 너무 많이 해줬다가 이게 한꺼번에 확 털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털려요. 그러면 이 개인들 보험 가입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AIG 같은 경우는. 그래서 FRB 이제 페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 똑같죠. 중앙은행이 있고 그 밑으로 시중은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도 지금 한국은행 예금은 없잖아요. 한국은행 모기지론 이런 거 받은 사람 없잖아요. 유일하게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관이 시중은행하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부입니다. 정부입니다. 여기만 딱 그 계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AIG는 그럼 은행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은행한테 돈을 좀 빌리려고 급전이라도 좀 땡기려고 하니까 이 은행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다 죽었죠. 그래서 FRB가 AIG를 지원합니다. FRB가 AIG를 지원합니다. 독특했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트레디셔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트레디셔널. 예, 우리 이제 트레디셔널 하면 전통적인 하면서 막 이게 막 뭐 이렇게 탈춤 추고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넌 트레디셔널한 정책이라고 그래요. 넌 트레디셔널한 정책은 비전통적인 정책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새끈한 거 뭐 신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신박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이례적인 예 이례적인 트레디셔널이라는 게 익숙하고 옛날부터 해왔던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전통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넌 트레디셔널은 진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거죠. 기괴한. 그래서 기괴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넌 트레디셔널한 그 FRB 팔러시들이 이런 정책들이 이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래 시중은행한테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시중은행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시중은행은 자금 지원받으면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겠다면서 복지부동이죠. 네. 이렇게 있으니까 밑으로 돈이 안 내려가니까 AIG 파산하면 어마어마한 이슈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또 잠깐 이제 또 샜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째지 않으면 파산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손실이 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걸 CDO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보증해 줍니다. AIG가. 그게 CDS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트리플 A라고 해서 찍어줘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이걸 사들이겠죠. 너도 나도 이 자금들을 사들입니다. 그래서요. 금융위기에서 파생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정프로님이 너무 똑똑해서 갑자기 앗! 한 다음에 만든 게 아니라 수요가 있어서 만든 겁니다. 아, 중국이라는 큰 수요가?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연기금들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6년도에 한번 유가가 크게 빠진 다음에 98년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8불이었어요.
배럴당 8불입니다. 8불. 지금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50몇 불이 58불, 네네네. 59불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기름 사서 쟁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배럴당 8불입니다. 그러니까 배럴당 8불이면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 러시아가 힘들 거잖아요. 산유국인데. 그래서 98년도 8월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해요. 그래서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었던 그 헤지펀드가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어요. 아, 걔가 그래서 98년도 9월에 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국제 유가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되다가요. 2000년도 초반부터 페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줘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FRB가 금리를 6%에서 1%까지 쫙 잡아놔줍니다. 9.11 테러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경기 둔화에 그냥 완전히 불을 지피게 돼요. 그래서 금리를 쫙 잡아놔준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가 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뛰기 시작을 하죠. 거기 이제 마지막 불을 질렀던 게 걸프전, 2차 걸프전이었죠. 2차 걸프전. 그때 이제 뭐 저기 그 되게 유명한 얘기가 그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여자분. 예. 되게 유명했던 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뭐 없다. 그랬더니 아, 있다 너네. 그랬더니 아 이거 와서 까봐라. 그랬더니 좋아 간다. 근데 너네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나오면 나오면 너네 때릴 거고 대량 살상 무기 안 나오면 숨긴 거니까 때릴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 이제 2차 걸프전이 2003년도 제 기억에 3월이었어요. 그런데 딱 20일인가 만에 이제 그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해서 딱 20일인가 30일 만에 딱 그 바그다드를 털어버리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사실은 이제 중동 역사 뭐 나중에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게 이제 아이시스 뭐 저기 그런 애들이 시작이 후세인이 눌렀던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가도 이제 올라가니까 중동 국가들도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땡겨요. 2008년도 5월에 어느 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불을 가요. 145불? 네, 배럴당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콜을 던지죠. 200불 간다. 아, 그랬었어요. 예, 145불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산유국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쟁여놓죠. 산유국에 쟁여놓은 돈.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쟁여놓은 돈, 그 다음에 연금으로 쟁여진 돈,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제로금리 하면서 해외로 이제 엔화 자금이 엄청나게 쏟아나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데 트리플 A를 찾는데 트리플 A가 펀기예요. 그래서 정프로님이 아 하면서 만들게 된 거죠. CDO. 네, 수요가 있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네. 돈이 풀려도 네. 그 돈이 아파트로도 가고 네. 토지로도 가고 네. 코스닥으로도 가고 네, 그렇죠. 코인으로도 가고 네. 근데 왜 다른 나라들은 돈이 풀리면 네. 다 AAA로 갔을까요? 돈 가진 주인의 성격이 뭔가 좀 달랐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가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이 물론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는 저 코스닥 못 넣어요. 그렇겠죠. 네. 외환 보유고, 그죠? 그다음에 산유국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외환 보유고가 되는 거거든요. 원유를 팔고 남은 네. 자금들. 그리고 이제 그때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중국이라든지 중동 국가나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요. 그 테마셋도 그런 거, 이거 국부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도 저 한국투자공사 KIC 있죠. 예, 그 KIC가 아마 제 기억에 2006년인가 7년인가 시작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외환보유고 2천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까? 예, 그런 자금들은 결국엔 해외에 있는 AAA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 외환 위기를 겪었던 거를 본 네. 그 트라우마가 그렇죠. 아, 그게 네. 작용해서 네. 위험 자산으로 안 가고 다들 AAA를 찾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AAA 말고 이제 주식도 일부 넣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버웨밍리 그 AAA를 선호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걸 좀 보실 수 CDO를 네. 물론 이제 저는 네. 그 영화를 봤습니다. 빅쇼트. 네. 그 영화에 이제 조금 자세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약간 설명 가능합니까? 시디오. 야, 성격 변했다 정프로 저 호기심 생기는 거 봐. 아. 예전에는 설명하려고 하면 가셔야 되나 이거는? 어? 5%께서 하시다가 네. 제가 보완할 수 있어요. 그걸 팔아 네. 뭐 저는 이제 아, 그럼 하세요 그냥.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검토를 했던 사람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정프로 질문은 네. 그러니까 100사람이 빌려갔는데 100사람이 다 배를 째는 일은 안 벌어지지 않냐. 네, 그렇죠. 그러면 괜찮은 네. 그 채권 네.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주방에서 그 말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제작을 한번. 그걸 이제 막 제 네. 영화에서 지금 이제 많이 까먹었습니다만 얼핏 기억에는 막 그 채권들을 막 칼로 썰어갖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그게 트렌치라 그래요. 네, 트렌치. 트렌치. 예. 트렌치. 그래, 계란 부침 그 지단 썰듯이 그 썰던데 네, 그렇게 우리가 가로세로로. 아셋 백드 시큐리티라고 이제 ABS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여러 가지 ABS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행한 ABS는 우리 오건영 팀장의 계열사인 뭐 신한카드라든지 네. 그때는 LG카드였지 삼성카드라든지 이런 이제 카드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와가지고 썬다고 근데 이제 카드 매출이라는 게 뭐 정프로도 쓰고 2%도 쓰고 5%도 쓰고 기프로도 쓰고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 이 중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매출 채권 건수로 따지면 몇만 건 몇십만 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 트랜지스 합니다 그러면 제일 저 예를 들면 그 10%는 떼가지고 트리플 A를 받는 거야. 그렇죠. 예. 아, 다 썰어갖고 좋은 거 그렇지. 10%는. 네. 아, 그래 10% 딱 떼가지고 요거는 시장평가사 본인 요거까지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트리플 A 준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체 1000억을 발행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00억까지는 트리플 A 주고 그 다음에는 더블 A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것도 이제 뭐 아주 정크성으로 네. 뽑아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MBS로 한 거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MBS는 또 뭐 주택 저당 네. 채권. 네. 아. 우리 이제 모기지 채권 있잖아요. 30년 만기. 정프로 30년 만기로 채권 저 주택 저 모기지 얻어서 다 모기지 얻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무척 마찬가지로 만 명이다. 만 명이 배제를 할 가능성은 없는데 요놈들이 어디서 갖다 했냐면 다 미분양 난 거 있잖아. 미분양 미입주된 거 이거 한 사람 앞에 뭐 그 자기 알잖아. 뭐 뭐냐 봉충 추는 여자가 산 그런 그 것들은. 네. 어? 네. 그런 것 가보면 진짜 뭐 입주도 안 돼 있고 다 텅텅 빈 집이야. 근데 모기지는 얻었지. 이 사람 한 사람이 열 채씩 사고 막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냥 다 생겼고. 그거 훅 뜬 거지. 네. 훅 떠가지고 그걸 이제 트렌치를 나눈 거야. 나눌 이유가 없어요. 다 입주도 안 돼 있는 저 집인데. 그 나눈다는 게 근데 정확히 뭐죠? 예를 들면 네. 우리 네 명이 지금 30년짜리 다 담보대출 받았어요. 네. 네 명이면 정부 아니 이게 뭐냐면 트리플 A를 받기 위해서 나누는 거야. 만 명이 다 묻어날 가능성 없지. 네. 그러면 이제 만 명 중에 천 명이 동시에 묻어날 가능성 얼마나 있나? 네. 그것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네. 그러면 오케이 10분의 1 이 만약에 이 덩어리가 만 개다 그러면 10분의 1 1000개까지는 트리플 A를 준다. 그 다음에 더블 A 주고 뭐 싱글 A 주고 네. 쭉 가서 그 다음에 정말 정크성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건 더블 B. 네. 그럼 만 개에서 1000개를 고를 때는 그 중에 신용 좋은 사람들 1000명을 고르는 거야 아니면 아니. 무작위로? 저 네. 이제 그냥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죠. 굉장히 직관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편집 많아지겠네.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자금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기지 대출을 해주면 네. 그 모기지 대출을 갖다 그냥 MBS 생략하고 갈게 그냥 네. 이걸 풀링을 해요. 다 모아요. 그럼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자가. 근데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 들어왔을 때 이걸 나눠놓고요. 이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채워주기. 먼저 이 현금 흐름을 이쪽으로 먼저 보내주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끝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위쪽부터 돈을 주고 맨 밑에 있는 애는 진짜 다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주는 거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이렇게 입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를. 근데 예를 들어서 만 명 중에 100명이 연체가 나요. 맨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9,900명이 자금을 줬으니까 이쪽은 살았죠. 쭉 사는데 어디서부터 털리냐면 맨 밑에 있는 애부터 털려요. 털리겠죠. 그래서 그 이게 층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그 대차대조표 보면은 회계장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 보면은 이게 자본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산이랑 부채랑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을 회계사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은 그냥 이렇게 그 하나의 방어막 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털리는 건 주주가 제일 먼저 털려요. 아무 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누가 털리면 후순위 채권자가 털려요.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자가 털리게 되죠.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본이 두터운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우와 방어막.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이 많아요. 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꺼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본은 에쿼티라고 하잖아요. 이 트렌치를 나눌 때 맨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을 에쿼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메자닌 있고 이제 서브오디니티라고 해가지고 얘는 좀 이렇게 하위에 네네. 그다음 메자닌은 중위에 그다음 맨 위에 이제 슈프림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트렌치는 일단 뭐든지 이 만 명이 9천 명이 배를 째도 1,000명이 현금을 입금해주면
그 일단 얘부터 이자를 먼저 줘요. 키토 프레이는 진짜 안전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명이 동시에 배를 찔 리는 없다라는 건데 반 명이 배를 찔 거죠.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예. 그때 진짜 그렇게 다 못 안 입금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모기지를 풀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만 명의 차주가 동시에 배를 찐다라고 할 때 이 만 명의 차주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예, 되게 이제 뭐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란이란 모기지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못 사는 흑인들한테도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집을 살 수 있게. 그러면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과감하게 그 대출 절차 같은 거 생략을 하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집값이 또 올라가면은 이 AT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대출받아 100%를 대출해줬거든요. 1억짜리 집을 살 때 1억을 대출해줘요. 그럼 우와 1억 집 샀잖아요. 근데 너도나도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5천이 뛰어요. 그럼 은행 가면 5천을 더 줘요. 집값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ATM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ATM처럼 이제 돈을 그냥 집값 올랐다 돈 빼자면 이걸로 소비하는 거죠. 집값만큼 100% 돈을 빌려주니. 네. 그렇죠. 집값이 올랐으니까 돈도 더 빌려주세요 하면.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는 대로 계속해서 돈을 빼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죠. 아. 그 물건은 중국이 팔고, 그럼 그 돈이 쌓이잖아요. 아. 중국은 그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하죠. 그럼 미국으로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시중에 또 유동성이 넘치게 되죠. 예, 그럼 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맨 밑에 이제 에쿼티에 있는 트렌치라고 해도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파산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네네. 하면 이 에쿼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우와, 우와, 최고다 최고. 얘네들은 절대 파산할 리가 없잖아. 이런 느낌을 줬는데 집값이 훅 하고 주저앉죠. 2006년도 1분기인가 2분기인가가 주택시장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집값이. 2006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약간 하락하기 시작했고 네. 맨 밑에서부터는 벌써 붕괴 조짐 좀 있었네요.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실제로 네. 이제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딱 올라온 게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2007년도 2월달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흔들리는데 그때 이제 컨트리와이드인가 예, 그런 컨트리와이드, 데가 컨트리와이드 예, 컨트리와이드가 예, 컨트리 굉장히 큰데요. 예, 예, 2007년도 4월에 파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2007년도 8월달에 네. 2007년도 7월달 8월달에 이제 여러 헤지펀드들이 그때 베어스턴스도 나오고 이제 BNP 파리바 산하에 있는 헤지펀드들도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 헤지펀드들이 결국에는 그 이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에 예. 투자했다가 예. CDO에 네. 투자했다가 네. 이게 뭐냐면은 레벨 3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시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자산들 있잖아요.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시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자산들을 잘못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이제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 예.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런 자산들을 좋을 때는 투자해도 되는데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판매를 해야 될 때는 얘가 가격이 그 가격이 안 나와요.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가격이 훅 주저앉아 버리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펀드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 이만큼인데 이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나부터 빼야 돼 라는 생각으로 펀드론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펀드 환매 중단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7년도 2월 달에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요. 네. 그다음에 2007년도 7월 달 8월 달에 2차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때 딱 이제 2007년도 8월 달에 8월 18일일 겁니다. 이제 날짜 그때쯤 됐는데 페드에서 그 FRB에서 원래 우리는 정례 회의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45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8번 긴급 회의입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딱 걸어 가지고 이머전시 회의를 딱 걸어 가지고요. 그때 재할인율을 갖다가 0.5% 인하를 해 버려요. 8월 18일 재할인율은 뭐 할 때 써요? 아, 이 중요한 질문. 이거 설명 한참 걸리는데 괜찮나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넘어갈까요, 그러면? 안다고 쳐? 안다고 치고. 일단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되게 중요하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네. 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네. 이게 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재할인율이 뭐냐면 이게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네. 시중은행만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콜시장이라 해서 원래는 은행들끼리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막 돌리면서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이쪽이 빌려주고 이쪽이 빌려주면 사이좋게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은행 하나가 이걸 어리버리 하다가 잘못 맞췄네? 돈이 모자라? 그런데 다 퇴근하시고 전화 안 받고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 퇴근하셨는데 오늘 밤인데 어떡하지 자금을? 그러면 이제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미안해요. 근데 중앙은행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너는 너네들끼리 열심히 살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할래? 딱 이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넌 대신에 페널티 먹어 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높게 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게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재할인율이에요. 아, 예. 원래 빌려주던 금리보다 더 네, 그러니까 높게? 은행들끼리 돌아다니는 이게 기준금리로 도는 거거든요. 네. 이 금리보다 조금 높게 해가지고 재할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걔를 0.5%부터 인하합니다. 그런 다음에 2007년도 9월달 정례 FOMC에서 거기서 0.5% 금리 인하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미국이 그 2004년부터 6년까지 해가지고 17차례 연속으로 해서 5.25%까지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때부터 인하되기 시작합니다. 팍팍. 아. 그 처음 인하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왜요? 2007년도 9월달에 금리 인하 딱 하니까 0.5%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인하를 해줬거든요. 선물 이러면서 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때 저기 아시아 주식시장 막 수직으로 올라가요. 아 그래요? 주가가 예, 그게 이제 중국 증시의 고점이었습니다. 아... 중국 증시 그다음에 한국 증시도 그때 2007년도 10월에 어느 날 저기 2,080원을 장중에 찍고 내려와요. 맞아요. 예. 아 그게 2007년 봄부터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네. 예. 근데 그 금리나 0.5% 하고 난 그렇죠. 이후에 갑자기 네. 빵 한번 네. 그러더군요. 그때 현대중공업 60만 원 갈 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교훈이 뭐냐면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면 주가에는 좋은 건 맞는데 성장이 더 빨리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금리 안만 내려도 안 돼요.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성장이 주저앉는 속도가 빠르면 주가 빠집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2007년도 10월 말이 고점이었어요. 11월 달부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딱 하니까 우와 하고 환호를 했는데 문제는 뒤에서부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2008년도 들어오면서 막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FRB에서 5.25였던 금리를 갖다 0%까지 내릴 때 딱 1년 만에 5.25%를 다 내려버렸거든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붕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 하나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메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면 주가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해도 성장이 빨리 주저앉아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장보다 더 빨리 금리를 내려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성장의 예. 하락폭보다. 그래서 버냉키가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교훈을 되새겨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무너지는 징후가 보이게 되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통화 정책을. 그래서 0.5%를 2007년도 9월에 내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버냉키 철학이죠. 그러니까 기대라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거고 네. 그 기대에 맞추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딱 이만큼 하는 거죠. 걸 기대할 때 거기에 못 미치게 해 주면 네. 해 주고도 욕 먹어. 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FRB한테는 시장은 되게 떡 두 개 줄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안 주고 떡 줘도 이러잖아요. 예.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진짜 분노하지. 네. 더 심한 건 뭔 줄 알아? 줬다가 뺏는 거야.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금리 인하하다 인상하고 막 이러면 이제 답 안 나오는 거죠. 예. 그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요걸로 좀 이렇게 이어붙여서 좀 요 조금 다른 얘기 잠깐만 좀 할게요. 이게 아까 전에 국채가 이렇게 품귀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비슷해. 왜냐하면 연금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을 거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에서 돈 푼 게 얼마인데요. ECB에서도 돈을 엄청 풀었고 그다음에 BOJ도 양적 완화에서 돈 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러면 얘들도 뭘 찾느냐? AAA 하는 걸 찾아다니겠죠. 또 찾아. AAA.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이제 정프로님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었으면 뭔데요? CDO 다 놀라는 거죠. 그때 그거 뭐 CLO 뭐 이러는 거죠. 막 놀래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사람 경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도 하지 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CDO 하면 막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이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그리스가 털려요. 스페인이 털리고 포르투갈이 털리고 이탈리아가 털려요. 털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재정 위기로 아 기법. 예,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국채가 AAA는 되기가 힘들잖아요. AAA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도 AAA였던 유럽 그 좋은 나라 국채들이 또 없네. 예, 없죠. 그러면 AAA 어딨지 이러면서 찾아다닐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좀 덜 부실한 나라를 찾겠죠. 덜 부실한 나라한테 이제 그런 나라의 국채로 돈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주 좋은 나라가 아니라 덜 부실한 나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덜 부실한 나라로 돈이 쏠리게 되겠죠.
한국 국채는 어떤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괜찮아죠. 괜찮죠. 아니 구조적인 무역 흑자고 구조적인 경상 흑자니까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 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니 재팬이 달러라 예 달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도 좀 있고 그다음 계속 돈을 번답니다. 아 이러면 뭐 괜찮죠. 그래서 편안하지. 한국 국채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한국 국채가 예를 들어서 얘가 안전자산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막 흔들리면 옛날에는 한국 국채 팔고 우리나라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 팔고 달러 사서 튀어나가요. 그럼 주가 빠지고 채권 가격 빠지면서 금리 튀죠. 그게 가계부채하고 연동이 되면 아작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네, 시장이. 네. 그리고 환율이 뛰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웬만한 위기 벌어지면 주가 빠져요. 네. 근데 채권 금리가 같이 내려가고 국채로 돈이 확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식 팔고 채권 산다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 주식 팔고서 채권을 사버리죠. 물론 그 사람들이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 팔고 거.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채권을 사러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원화를 팔려는 수요도 있지만 채권을 사고 들어오려는 원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전 벽해다. 예. 글로벌 위기 국면에 원화를 사러 들어오는 외국인이 그렇죠. 있다니 정말. 예. 그러니까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우리나라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지. 아. 그리고 15년도 16년도에 중국 위기 있었잖아요. 네. 차이나 리스크 말씀드린 금리가 밑으로 꽂혀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아르헨티나 같은데. 예, 아르헨티나 터키 아시죠? 터키 금리가 최근에 기준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했거든요. 네. 터키 기준 금리는 19%예요. 터키 기준 금리가 19%입니다. 현재? 예. 내린 게 24에서 19%로 내려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느낌이 그렇게 경기가 좋아? 그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파격적이니까. 파격적이네. 예. 24 이렇게 던진 거죠. 24 이게 이 정도 던져야지. 그래? 이름 아르헨티나 40 이래야 던져야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게 될 때 외국인들이 도망가게 될 때 우리나라 국채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금리가 내려앉잖아요. 튀어 오르면 죽는 겁니다. 튀어 오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주택가격이 무너지게 되죠. 이러면 답안 나와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팔면서 채권을 사고 들어오니까 원화에 대한 매도 수요도 있지만 매수 수요가 있죠. 그럼 환율이 안정이 되죠. 네. 그래서 1,000원, 1,200원, 1,000원, 1,200원, 1,000원, 1,200원 이렇게 돌잖아요. 터키 환율이 달러당 1이라 해서 몇 년 전에 1이라 했거든요. 이게 지금 7이라, 6이라예요. 3배. 3분의 1 도망갔네. 그러면 이게 터키 환율이 1,000원이었으면 이게 3,000원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리스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가 되게 많고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만약 흔들리게 되면 금리가 뛰어오르면서 다 무너져요. 무너질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로 이렇게 달러 벌이를 해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귀하신 몸 대접을 받는다.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그 기존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금리도 그런 이유로 안 뜨겠네요. 이제 뭐 그 당분간은 그런 이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아주 긴 관점에서 그다음에 성장 동력이 안 나와요.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도 못 만들고 하면서 이제 성장 동력이 다 꺼져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적자국이 돼요. 소비를 하면서 소비밖에 만들어서 팔지는 못하고 계속 소비만 하면서 무역 적자국이 된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죠. 네. 최악의 경우로.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달러가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나라였대요. 경제대국. 예, 그게 이제 에바 페론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 저기 저 에비타. 네.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경제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이제 저렇게 약체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일만 터지면 거기서 돈 빼는 거죠.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특히 이제 2005년 말 2006년부터 2008년 네. 사이 벌어진 일들을 네. 저희가 쭉 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당하지는 않는 나라가 진짜? 더 이상? 영원히? 더 이상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당분간 그럼 당분간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당분간 그렇게 당할 일은 없는 그 우리나라 금리가 다시 10% 20% 될 일은 없어요? 외국인들이 빠져나와서 그 친구들 잡으려고 뭐 등등? 이게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마켓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2011년도 9월 21일 날이 유럽 마켓
마켓을 보시면 네,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2011년도 9월 21일 날이 네. 그때 유럽 재정 위기의 최바닥이었어요. 근데 최바닥인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그널을 딱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 그 막 주가 막 빠졌거든요 그때도. 네, 네. 계속해서 우린 주가 빠지면서 금리가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독일도 똑같습니다. 독일 주가 빠지면서 독일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갔어요. 근데 2011년도 9월 21일인가 2일인가 그날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금리가 뛰기 시작을 해요. 미국 금리는 내려왔는데. 네.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수많은 안전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라는 리스크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독일 국채 금리도 그때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뛸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뛸 정도 되면 다른 애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페드에서 뭘 하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걸어요. 그 뭐예요? 또 길어지는군요. 그렇죠. 다음 기회가 되면 꼭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통은 그럼 네. 대답을 하는데 없을 것 같네요. 이거를 끝날 때 물어보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를 네. 하고 오늘 요 정도 정리하시죠. 네, 다음 네. 시간에 그 무슨 트위스트랑 이것저것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오늘 또 흥미로운 얘기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